오랜 풍상 다 견뎠을 법한 80여 년 역사의 여관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80년을 넘게 버텼으니 보기 드문 옛집. 주인만 벌써 몇 번 바뀌었답니다. 이게 그 목화 아시죠? 제가 목화솜을 고집을 좀 했어요. 여기 다 목화예요. 목화에다가 여관의 몇 번째 주인이세요? 저도 글쎄 여기 할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알기로 한 여섯 일곱 번째 된다고 알고 있어요.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한옥이 좋아 오래된 여관을 여행자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주인장 홍성순 씨. 네, 이게 원래는 2인실인데 이제 요즘 제가 방 안에는 목화소음 이부자리 한 채뿐 그 흔한 에어컨도 TV도 없답니다. 일단 뭐 요즘 많이 있는 TV 없죠? 그다음에 또 냉장고 없죠?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설명을 하죠. 저희는 선풍기만으로 잠을 잡니다. 그랬는데 어? 그래요? 그러다가 또 와요. 와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풍기 딱 샤워하고 딱 선풍기 틀고 나서 아침에 나와 하는 말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나가 또 있구나. 저희 방에 여행자들 사이에서 잠 잘 오는 집으로 소문이 났고 외국인까지 찾아온답니다. 간혹 저희 집에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여행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행자들에게 건네고 싶은 건 편리함보다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이런 글귀 하나하나를 넣었어요. 왜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녀 역시 여행으로 치유받았던 만큼 여행자들을 위한 집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오니까 여기가 진짜 풀이 한 요 정도? 자라있고 여기는 여기가 지금 이불이 쌓여있었거든요. 이불이 한 진짜 한 서른 채가 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거의 막 무너져있고 방에 13년 전에 쓰던 칫솔 수건 그대로 있고 13년이나 방치돼 왔던 여관은 석가래는 물론 온전한 게 거의 없었고 당장이라도 무너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답니다. 폐가나 다름없었지만 본래의 한옥 모습 그대로가 좋았고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5개월이 넘도록 수리를 했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낡은 불편함에 이끌린다죠. 이런 노트도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실은 이제 이렇게 여행자들이 하나하나 편지 쓰듯이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오고 싶네요. 꼭 또 올게요. 다시 보고 싶다. 이런 거 읽으면서 뭉클하지 않으면 그게 좀 로봇 아닌가요? 저는 그게 너무 좋고. 예,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햇살 품은 마당에 앉아있노라면 지난 세월이 말을 걸어와주는 듯한 이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지금 110호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방이었어요. 한쪽 여기도 똑같은 방이었는데 안녕! 이곳은 한옥 여관에 딸린 카페. 안녕. 딱 모습이 벌써 말 안 하면 저희 딴 나라 사는 것 같잖아. 강적 사람이. 강적 사람. 저희 여관에 가끔 놀러 와서 같이 놀기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번에 카페를 좀 맡아달라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잘 어울리거든. 순창 읍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색적인 공간. 하룻밤이 이틀, 사흘이 되고 돌아보니 이곳 카페의 주인이 돼 있더랍니다. 어떤 피난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도시의 외곽 쪽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에 숙소가 차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섬 같았거든요, 그런 느낌. 자신이 그랬듯 이곳을 찾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섬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는 여행자 병용 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여행자의 벗이 되어주고 싶답니다.
또 딴 사람도 이렇게 해달라고 어떡하지? 공짜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내가 완전 특혜다, 특혜. 특혜 논란에 이거 휩싸이면 안 되는데? 어? 장난 아닌데? 나는, 아, 짜 형 너무 좋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딱 좋은데, 향이랑? 우리 산다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들면 발길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민박집.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왔구만! 또 여기까지 오려고 했었어. 밥은? 밥 안 먹었지? 네. 그래, 아이고, 아이고, 있었다,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잘 지내셨어요? 안 먹고. 고마워, 고마워. 가자, 가자. 저 다섯 번째. 네, 한 올해 한 다섯 번째 왔나 봐. 고생하러 왔지. 아유, 아니. 추워도. 왔어? 지난해 처음 이곳을 찾았다가 단골이 됐다는 여행객 최부희 씨. 그때도 이 방에 사람 잡았어. 네네. 여기 조그만 방이고 그때 여기 화장실 여기 있잖아. 네. 친구랑 둘이 잤지, 동생이랑. 동생, 아는 동생이야. 방이, 다른 방이 2인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둘이 그냥 잤어요. 근데 딱 둘이 붙어서 하기에는 딱 좋지 뭐. 근데 이 애들이 다 좋아, 이 애심들이. 또 그 맛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큰 방에서 둘이 편하게 자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우리 집에 제일 작은 방이에요. 이 작고 불편한 방이 무엇이 좋아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찾게 된 걸까요? 어디에 콩깍지가 씌인 걸까요? 되게 막 아늑하고 막 약간 할머니 골방 같은 느낌? 그래갖고 너무 편해요, 진짜 마음이. 고급 호텔보다 할머니 골방이 더 좋은 건 대장님! 대장님이라 부르는 주인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보다 이쁜 얼굴을 기대합니다. 아, 이쁜 얼굴. 내가 가져보지 못한 내 얼굴. 네, 아. 그쵸. 하룻밤 묵어간 것이 인연이 되어 언니 동생하며 지낸다는 여행자 최부희 씨는 일러스트 작가. 나 여기 흰머리도 좀 그려주면 안 될까? 아, 흰머리요? 나는 흰머리가 좀 약간 있는 것도 좋더라. 아, 나 같아서 이렇게 부탁 안 해주는데. 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귀엽다. 왠지 서정적이고 따뜻하잖아. 저는 이 흰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낡은 여관이 그리웠던 건 바로 이 하늘이 보이는 마당 풍경 때문. 여기 앉아있으면 햇볕 잘 받고 바람 잘 맞고. 아, 내가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아니라. 맞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도 진짜 멍 때릴 수 있고. 왜냐면 하늘 보고 싶어서 이 집을 왔기 때문에. 아,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가장 사치? 하늘이 보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집. 주인과 객이 따로 없는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오래 꿈꿔왔던 여행자의 집이랍니다. 여기 너무 좋지? 네. 내가 꼭 누구든지 게스트 오면은 한 번씩 여행자들 오면 오는 곳인데 섬진강 줄기거든, 여기가 지금. 민박집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마실 다니듯 종종 여행을 다니곤 한다는 홍성순 씨. 돌담에 여기가 나중에 해당화가 쫙 이렇게 핀다. 여름에는 정말 예뻐. 비 오는 날도 너무 예쁘고. 쌤! 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러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우리 손님. 여행객. 네, 여행객. 아, 그래. 오늘 찾아간 이는 오랜 멘토인 김용택 시인. 한옥 여관의 또 다른 팬이자 단골 손님이랍니다. 늘 와서 진짜로 그 차도 주심 차도 마시고 라면도 끓여주시고 사모님 고추장 된장도 담아주시고. 네, 말씀드리러 오죠. 맨날 놀러 오죠. 편안하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 형 너무 좋다. 순창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용택 시인에게 그 옛날 여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여관은 고급스러운 외지에서 뭐 어려운 손님들이 뭐 찾아온 기관에 찾아온 사람들
관청을 찾아오는 사람들, 손님들을 재우는 아주 최고의 유명한 그런 그 여관이었죠. 잘자까 늘 걱정이지. 걱정이면서도. 이젠 시간이 흘러 지친 영혼들이 두 다리 뻗고 쉬었다 가는 쉼터이자 아지트. 그렇지. 그게 소문이 났죠. 이제. 아, 거기 가면 편안하다. 가면 다 죽고 논다. 거기 온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논다.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죠. 오랜 세월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사람을 불러모으는 순창의 여관. 낡고 오래된 것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따뜻한 어울림이 그곳엔 있습니다. 오죽과 그래, 그래, 그래. 가까워서. 아니 이렇게 유명한 스타를 여기서 봐서 어쩐데 또. 마을버스 타고 세계 48개국을 누빈 여행자. 당나귀 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임택 씨.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여행지가 바로 이곳 순창이랍니다. 제가 세계 일주를 하고 막 여기로 왔었는데 이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고향이 되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여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야기를 막 풀어놔도 그 이야기를 다 소화하고 있는 거야. 세계 각국 안 가본 데 없다는 그에게도 이 작은 여관방이 5성급 호텔보다 안락하답니다. 뭐 변할 게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썼으면 되고 오늘 고생하고 왔으니 고생해야지 뭐. 야 완전히 뭐 5성급 5스타 호텔을 만들어놨네. 빨리 안 나가. 여행가 임택 씨가 꼽는 한옥 여관의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냥 풀 잘하고 가끔 하고. 근데 있잖아 여행자가 다니면서 이 숙소의 편안함을 가장 느끼는 대상이 누구냐면 주인이야. 그런가? 주인이 부지런해봐. 불안해. 아침부터 이거 나가 좀 마당 쓸고 뭐 하고 딱딱거리고 뭐 물 뿌리고 그래봐. 편안하게. 눈을 늦게 떴는데도 주인, 늦게 주인도 자고 있어. 어, 내 주인 늦게 나와. 밥 달라 그래? 그때 밥 없어. 그게 좋은 거야. 한옥 여관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 이부자리부터 편 다음 등 붙이고 눕는 것으로 시작된답니다. 와, 그냥 이 상태로 딱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도 이 여행은 그냥 끝나는 거야. 굳이 멋진 곳, 좋은 곳 찾아 나설 필요 있나요? 방 안에 누워서 마당 풍경만 바라보아도 이번 여행 끝. 밥 먹으러 가자. 안녕 와. 오빠. 태기 오빠. 어. 밥 먹으러 가자. 점심 또 먹으러 가게. 순창 여관의 또 다른 매력은 이곳에 묵어가는 순간 여행자 모두 식구가 되는 것. 네, 이쪽 앉으세요. 네. 오빠 여기 앉으세요. 난 이걸 많이 먹어서 좋아. 혼밥이란 있을 수 없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이들과 부대끼고 밥 한 끼로 정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여행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허름한 여관에 여행자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고 호텔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밥 같이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행이야. 이런 여행의 묘미야. 맞아.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다른 세상이 보이기도 하는 법.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겨운 이야기가 쌓여가는 곳. 그게 한옥 여관의 매력이랍니다. 의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제가 갖다 놨죠. 많이 먹어도 여기 앉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왜? 오빠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이렇게 슬퍼 보이지 않나? 아, 그 역사가 되는 거지. 그런가? 사진 찍으려고? 어, 사진. 어우. 나중에 몇 살이나. 오래된 옛집의 기억을 품은 마당 깊은 여관집. It all makes perfect sense. 오늘도 그곳에서는 하룻밤 머문 인연이 모여 사람 냄새 가득한 추억 한 자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